교회로 독영찬 사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도이로 도금천사입니다. 우선 뱀띠의 2021년 신년 운세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뱀띠 분들의 좀 성향이 좀 어떤 성향인지. 깔끔하지. 아, 깔끔하다. 깔끔하고 네. 나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고 싶지 않고 고집부리다가 나는 정확히 결정을 하면 그걸 갖다 정확히 해야 돼. 약간 완벽주의자 같은 거? 그렇지. 완벽주의자도 너무 완벽주의자야. 결벽증 같은 느낌? 아니야. 뱀띠는 결벽증이 아니야. 어, 결벽증 있는 사주는 아니야. 깔끔하다. 그렇지만 허물만 벗고 가는 시선이다. 바깥에서는 깔끔하지만 내면에서는 깔끔하지를 못해. 아, 뭔가 뱀이라고 하면은 약간 좀 이중적인 모습이 있을 것 같고 약간 그런 건 아니야? 빈적이 많지. 남의 거를 갖다가 뺏어오는 성향이 많지. 내 거를 주는 것보다. 뱀만. 그래서 뱀이. 21살 되시는 또 뱀띠 분들 올해 어떤 2021년에 운세가 어떨까요? 21살도 좋지만 뱀띠들은 녹이 많아. 녹이 많다. 머리가 너무 총기가 좋아. 총기가 너무 좋고 머리 굴리는 게 정말 빨라. 회전이 빨라. 회전이 빨라서 굉장히 갈록을 먹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공무원 사들이 많아 원래. 근데 내 성격 성향에 맞지 않으면 내 걸로다가 사업으로다가 선진한 사람들이 많겠지. 그래서 뱀띠들은 직장을 갖다 가져도 우두머리에서 놀고 싶은 사람들이야. 뱀띠들 성향이. 그렇지. 그러면 이 21살 되는 뱀띠분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 딱 말씀대로 좀 공부를 지금 하고 있고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이 나이대는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수능을 삼수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뭐 그런 것도 많은데 시험 이번에 이제 2021년에 시험은 좋을까요? 합격은 약간 뭐 그런 게 있을까요? 합격은 승진은. 승진은. 뭐 21살 같은 신세상 뱀띠 같은 경우는 합격은 아니잖아. 대학을 진학하는 애들이 올해 작년에는 경자년에는 그래도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좋은 학교에 합격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근데 올해 신축년에는 뭐 수능에 제시한다 다시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수능에 뭐 시험을 본다 하면 조금 희박해. 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다른 데 정신에 빠져 있어. 노는 데 빠져 있어. 돈 가지고만 가지고 놀으려고 그래. 그래서 별로 좋지 않다. 남의 친구들 때문에 꼬임에 넘어갈 수 있으니까 21살 뱀띠 여러분 정확히 여자들 조심하고 친구 대인관계 하는 거에 빨려들지 마세요. 33살 되시는 또 뱀띠분들. 기사상 뱀띠. 기사상 뱀띠는 너무 노력하다. 너무 노력하고 내 자리를 갖다가 내려놓지 않으려고 더 승진하려고 내 거를 갖다 추진하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 그래서 돈을 갖다 열심히 벌었고 직장을 다녔어도 내 취업상에 문제가 있을까봐 나만 눈치 안 보려고 굉장히 내 병에 중요시하면서 달리는 스타일이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어떻게 보면 신축년에 노력의 결실을 또 맺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경자년에는 별로 썩 좋지를 않았었거든. 왜? 힘들었거든. 아팠었거든. 근데 신축년에는 노력한 만큼 그래도 달리는 힘이 생길 거야. 45세 되시는 또 뱀띠분들. 정사상 뱀띠. 정사상 뱀띠도 좋다. 근데 정말 좋은데 될 수 있으면 좋은 만큼 상가집 가지 마. 상가집 가지 마. 상가집 다니다 보면 문상을 다니다 보면 내 운기가 좋은 운기가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어. 갑자기 잘 되다가도 사업에 무너질 수가 있어. 막힐 수가 있어. 재물로다가 폭탄 맞을 수 있어. 그러니 좋은 만큼 문상 다니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몸 관리하시고. 그럼 45세 뱀띠분들이 선생님께서 이제 장례식장을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게 또 안 갈 수가 없는 자리가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그게 생년월 시가 다 틀리잖아. 네. 아, 근데, 만약에... 근데 대부분 통틀어서 봤을 때 정사상 뱀띠는 정확히 안 좋다. 왜? 조상의 육해살 우벌을 맞는 해거든. 그래서 사고수가 많고 내 몸에 다치는 게 있고 병사가 와. 그래서 답답하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57세 을사생 뱀띠. 와 나쁜데 나쁜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좋을까? 그냥 좋아요? 왜 좋을까?
울산성 뱀띠 같은 경우에는 외로 경자년에 좋다고는 볼 수가 없었어 다. 신축년에는 굉장히 내 운신을 힘을 갖다 다 달해서 내가 결실을 맺고 내 사업에도 좋은 성향으로다가 막 하고 내 명예에서도 정확히 막 힘을 갖다 달라고 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울산성 뱀띠는 참 좋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사업을 좀 더 확장을 하겠다 하면은 하는 게 좋을까요? 좋아. 성준이 있거든. 성준이 있어서 울산성 뱀띠는 내가 새롭게 시작하면서도 추진력이 굉장히 좋거든. 그래서 굉장히 좋다. 좋을 거야. 69세 되시는 또 뱀띠분들. 어떡해. 왜요? 몸 조심해야 돼. 응. 없는 질병도 생기는 운이 껴 있어. 근데 재물은 많이 얻어도 돼요. 그럼 행복한데? 응. 행복한데 몸이 아프면 안 되잖아. 건강이 최우선이긴 하지. 응. 그러니까 몸이 안 좋으면 건강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식들한테 굉장히 걱정 끼치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 뱀띠들은 남이 내가 아픈 거를 갖다 보여주는 모습도 좋아하지 않아. 숨기겠네 또.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좋은데 몸이 안 좋아. 그럼 69세 뱀띠분들을 부모님으로 두고 있는 자녀들은 부모님 손잡고 2021년에 꼭 건강검진 가는 게 좋겠네요. 건강검진도 많이 해야 되고 여행도 좀 많이 갔으면 좋겠다. 많이 왜? 재물 들어오면서 써야죠. 응? 풀 건 풀어야 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래야 건강이 더 아카데믹보다 더 건강도 좋아지지. 건강검진을 정확히 받아야지만 답답한 거를 모든 걸 이제는 구경삼아 다 풀 수 있게끔 해주면 앞으로도 더 건강해지겠지. 그럼 또 마지막으로 뱀띠분들 5반기로 전체적인 운을 한번 봐볼게요. 그래 5반기도다가 응? 뱀띠분들 신축년에는 정말 재물은 왕성해지는데 건강 때문에 걱정이야. 돈의 문제가 해결된 거는 잘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노란기를 뽑으면 좋겠다. 노란기 뽑았으면 좋겠어. 그래야 뱀띠들은 재물 욕심이 너무 많거든. 네. 재물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노란기를 뽑아줘야 정확히 운이 좋다고 하겠지. 응? 네. 어떡해. 몸을 조심해야 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정말 사고 수 있는 것만 다 빼고는 건강 빼고는 정말 재물을 많이 들어올까요? 이렇게 할 거야. 아니야. 이거는 나쁜 게 아니야. 돈의 대감에서 돈을 벌어준다는 말이야. 그래서 돈을 갖다가 대감이 벌어줘야 돈을 갖다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 몸 조심하고 대감님이 정말로 돈을 많이 벌어준대요. 아 노란기가 안 나왔다. 그래도 보편으로 좋다. 뭔가 제가 느낀 바로는 초록색이 딱 나왔을 때 아 진짜 69세 뱀띠 분들 뭔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정말 조심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드네요. 뱀띠 분들도 좋은 띠로 꼬아줬으니까 마지막으로 축하한다고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